I'm a hunting girl. We are hunting, yeah. We got it, Ranger. Everybody, Ranger.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에나 이게 무슨 일이야? 특히나 외냄이들, 외로운 냄새가 많이 나는 분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This is 이곳은 어디냐? AKA 기른지의 댄스 본고장이기도 하고요. 저의 고향이기도 한 인천에 왔습니다. 세상에나. 인천 출신 연예인들 중에 우라지 장렬한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인천 출신 미녀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을 왜 거론해주지 않는 거죠? 고향 구혜선. 구혜지가 실제로 구혜선님은 부평역 지하상가 사진관에 증명사진 찍은 게 있어요. 근데 나는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나 솔직히 얘기할게요. 나 인천에서 헌팅을 한 적이 없어. 난 여기서 연애만 했어. 맥도날드 앞에서 키스했어, 옛날에. 새벽에. 아, 감동해! 갑자기 키스해서 이러니까. 하지만 저 연애학 석사인 거 아시잖아요. 걱정 마세요. 우주 가셔야죠. 어머, 드라이아이스. 어머, 구름 같아. 헌팅걸 시즌 3 구름 타고 전국구로 간다. 작샤. 맛있다. 한 잔만 더 줘보실래요? 어, 여기. 어, 와. 어떡해. 나 근데 여기 무서워. 나 여기 두려워. 옛날에 이곳은 너무 무서워서 밤엔 오지 못했어. 넌 헌팅걸이야. 할 수 있어. 정선, 경우 준비됐어? 가자. 조심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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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레이더에 들어왔다. 저기요, 여러분. 인터뷰 한 번만 해줘요. 일로 와봐봐요. 일하는 중이에요. 아, 이해했어, 이해했어. 느낌이 어때? 와일드하지? 서울에 비해서. 서울에 비해서 와일드하지? 아! 너무 예뻐요. 제가 잘해요. 호랑이요. 오늘 3대상 헌팅 고! 옆에 남자친구 대상이지. 사귄 지 얼마나 됐는데요? 500일 정도. 여기는? 171 정도? 전화해서 물어봐. 오늘 헌팅 잠깐 해도 되나? 나 물어봐. 여보세요? 여보세요? 있잖아. 나 오늘 헌팅 해도 돼? 어떡해, 저 무서워요. 안녕하세요, 순호 씨. 저 코미디언 이은지인데요. 어떻게 헌팅 안 되죠? 안 되긴 하는데. 안 된대. 오늘 차림새가요. 헌팅 생각이 없고요. 크롬 비기닝이나 메리어라운드 계열이에요. 그냥 옷도 오늘 지그재그 느낌이고요. 내가 봤을 때 헌팅 생각 없어요. 끊어요. 어머, 저기 차돌풍으로 바뀌었네. 저기 옛날에 공룡곡이었는데. 안녕하세요. 인터뷰 해보실래요? 누구예요? 친구예요.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우리? 김천 사는 29살 천지성이라고 합니다. 여기는요? 외국에서 왔죠? 한국이 있어요. 교포. 아니, 교포. 스티븐 킹 맞죠? 마이콜. 여기 캐릭터 재밌다. 혹시 헌팅 해보신 적 있나요? 네. 지금 솔로? 네. 외로워요? 조금 살짝? 오늘 만약에 헌팅할 생각 있죠? 여기 저희 동네다 보니까 다들 미파 까주면 해요. 약간 느낌이 침착맨이라 옆에 김풍 작가 뭔지 알지? 포인트 아, 눈이 안 좋아가지고. Thank you, Mike. 여기 너무 매력 있다. 우와. 사장님 여기 대박이다. 바쁘시겠다. 냄새 너무 맛있는잖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앉아도 되뮤? 야, 나방 치워드려. 여기는 무슨 모임이에요? 그냥 모임. 네. 그냥 친구 어떻게 될 수 있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예요. 라이브 친구. 라이브. 싱글분들 손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다 들어요. 다 싱글이에요? 네. 근데 나 궁금한 게 설렘을 느낀 적이 없어요? 네. 없어? 가끔 예상치 않게 옷을 잘 입었을 때 약간 어? 이게 남자네. 너네가 연애 세포가 뒤진 거 같아. 아니 그래도 사소한 걸 기억해 주거나. 맞죠. 뭔지 알지? 나는 여사친에서 연인이 되는 관계가 제일 많았었어요. 자연스럽게? 헤어진 지 얼마나 됐는데? 저는 전역하고 나서 여자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1년 됐는데 그러고 나서 만난 적은 없어요. 몇 살인데요? 저 24살. 너무 사람이 성격이 좋다. 맞아. 아, 그래요? 근데 나는 솔직히 의뢰인으로 나쁘지 않거든? 잘생겼고. 충분히 준비가 돼 있긴 해요. 그냥 새로운 사람을 만날 준비가. 잠깐만, 그러면 헌팅걸에게 의뢰하시겠어요? 무조건 오케이! 와! 이상형을 얘기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자기 관리가 잘 됐으면 하는 자, 대화가 코드가 좀 잘 통하는 사람. 어떤 상? 고양이. I know. 또 원하는 거 있어요? 이 정도면 딱. 나머지는 그냥 그 사람이 좋은 거야. 아! 사진 찍게 들고 있어 봐봐. 어, 지금 좋아, 지금 좋아. 야, 잘 생겼다. 됐어요. 나타났어. 약간 고양이상. 티키타카가 좀 잘 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자기 관리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너희의 일은 이제 찾아야 해. 여기저기 좀 돌아다니면서 그냥 보자. 알았어, 찾아. 누나, 여기 오른쪽. 어? 저 긴색 머리 반팔 때 온 사람? 가서 물어보고 와봐. 회색으로 가시는 사람. 나 그거 같아. 왜? 모래. 아시는 분이 계신데. 반대편 어땠는데? 괜찮았어요. 좋았어요. 한번 일단 끌고 와요. 인터뷰 가능한지 다시 가서 물어봐. 네. 오. 운동. 안녕하세요. 오! 잠깐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여기 앉아봐. 자기소개 괜찮으실까요? 잘 어울린다. 연하 만나본 적 있어요? 오늘의 의뢰인이 얘기한 이상형과 굉장히 흡사하셔가지고 제가 말을 걸었는데 사진만 보여드려도 될까요? 오늘의 의뢰인? 팔이 엄청... 뭐를 하나 인정할 수 있냐면 성격이 너무 좋아. 그리고 그 친구가 재밌어. 어때요? 생각 없어요? 네. 아 근데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아직 나를 몰라서 그래. 내가 진짜 잘해준단 말이야. 아. 안녕하세요. 여기는 여기 테이블이랑 여기 테이블이랑 놀면 되겠네.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26. 딱 좋네. 솔로이신 분. 진짜 커플이. 아니 커플은 나 줘야지. 커플은 나 주고. 잠깐만요. 감독님 이리 와봐. 안녕하세요. 잠깐만 토크 해도 괜찮을까요? 그 오늘 이 무슨 프로인지 알아요? 네.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24. 오늘의 의뢰인이 선호하는 이상형과 굉장히 흡사해가지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의뢰인 사진을 좀 보여줘도 될까요? 아, 좋습니다.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사람 괜찮아. 재밌고 인성이 좋고 본인 인생에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느낌이 왔어. 오늘 뭐 입고 왔어? 이거 입고 왔어요. 가까워요? 몇 분 거리? 갔다 와. 아니, 언니 거 입을래? 자, 언니랑 가르자. 가르자. 어떡해. 헌팅 해볼래요? 일단 우리 제작진들이랑 얘기 한번 해봐봐. 마치 내가 팀 카다시안이 된 것 같구나. 어디로 가야 돼? 연락을 받았는데. 무슨 일이야? 알바생인데 전화가 왔는데. 왜? 말해봐. 언니 옷이 마음에 안 들었니?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방송 일을 하시던 분이 아니니까 부담스러울 수 있지. 그러면 다시 찾으러 가봐야죠 뭐. 남자친구 있으세요? 셀린느 와봐.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27이요. 연하 만나본 적 있어요? 저 연하는 한 번도 만나본 적 없어요. 그만 셀린느. 아, 아쉽네. 여러분 어디 가며? 여러분 테이블로 나 구경 가도 돼요? 여기 뭐 하는데? 야, 이거 핫하다. 솔로이신 분. 고양이 상이라는 얘기 많이 듣지 않았어요? 네. 벵갈 고양이야, 러시안 고양이야. 핑크스? 티키타카가 되네. 사진 보여줄게.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20살. 근데 20살이면 나이 차이가 좀 나는데. 고민이네. 안녕하세요. 몇 살이에요? 22살이요. 아, 어떡하지? 언니, 어디 가요? 저 어떻게 해주세요? 몇 살인데요? 29. 일단 오늘의 의뢰인이 동갑 아니면 연하가. 그럼 내가 오빠 계신 게 다시 갔다 올까요? 죄송한데 왜 자꾸
경치 쳐다보고 있어. 아 근데 너무 괜찮아요. 28살 괜찮아요? 그러면 사진만 보여줄게요. 자 여러분 의뢰인 사진 감미가 집중했어요. 자 집중했어요. 우리 가려고 했던 몇 살이에요? 23. 잠깐만 키도 크네? 잠깐만 느낌만 보자. 남친 있어 없어요? 둘 다? 없어요. 헤어진 지 얼마나 됐어요? 3주. 일단 여기 앉아봐봐요. 헤어지신 지 3주차. 또 여기는요? 지영. 이름이 어떻게 돼요? 이름 지영이요. 수진이. 그럼 오늘 둘 다 헌팅할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완전. 약간 여중 여고여가지고 필터링이 없어요. 약간 불닭볶음면 같은 여자고. 능이 백숙? 능이 백숙이지만 안에 청양고추가 가미됐지. 오늘 의뢰인이 하나 오빠야. 너 지망생회 할 수준으로 너무 재밌어. 그럼 엄청 재밌는 거죠? 근데 문제가 둘 중에 한 명이랑만 헌팅을 하려 하잖아. 그게 문제라는 거야. 그럼 제가 수빈이 보내고. 수빈이 보내고 나랑 마시자. 오케이 좋아. 수빈이 소개팅하고. 진짜요? 어 느낌 왔어. 잘 맞아. 난 언니를 믿으니까. 그럼 어떻게 오늘 헌팅걸에게 헌팅을 수락하시겠어요? 네! 오늘의 의뢰인 성우씨가 다시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찾으러 돌아다녀서 결국 찾았거든요. 어떠세요 지금 소개팅 전인데 기분이? 진짜 제가 말한 이상형이랑 만나려고 하니까 떨린다 그래. 고양이 상황 확실해. 약간 벵갈스야. 엄마 때문에 고양이 키우자 하거든요. 와 진짜로. 아니 근데 네. 운동한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걸 꼭 접으시더라고. 인천은 세단 접어요 원래 기본이. 아 인천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걸 좀 접는다. 네. 약간 오늘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약간 인천 특집이다. 무슨 의미죠 혹시 그게? 그냥 재밌게 오빠 잘 지내? 어 잘 지내. 오빠 어디야? 나 부평에. 어 나도 여기 좀 편안하게. 아, 소울메이트가 아. 될 수 있는 그런 소개팅이지 않을까. 오히려 좀 반갑네요 저는 그런 소식이 더. 오히려 반갑다니까 네, 그런 소식이. 진짜? 저희 룰이 하나 있어요. 소주 한 병을 다 비우면 오늘의 소개팅 끝이 나고요. 마음에 들면 하트 눌러주시고 마음에 안 들면 X 눌러주십니다. X 누르면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되게 자연스럽게 수고하셨습니다. 가세요 가세요. 오. 깔끔하고 좋지. 깔끔하게. 깔끔하지. 알겠습니다. 오케이, 렛츠고. 바로 들어오겠습니다. 파이팅. 렛츠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니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갔어요. 뭐 이름부터 말씀드리면은 곽성호라고 합니다. 아니요. 현풍 곽씨요. 곽. 성함이 혹시? 어, 저도 성이 특이한데 유자, 숫자, 비자. 수빈? 이름이 되게 예쁘시다. 밖에 있다 오신 거예요 혹시? 네, 친구분이시다. 친구분은 따로 가시고? 네. 아, 그렇구나. 어, 웃는 거 너무 예뻐. 인상이 너무 좋다. 완전 순하게 생겼어요. 좀 많이 떨리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요? 저는 여기 계단 올라오면서 너무 급했어요. 그 정도였어요? 혹시 실례지만 나이가... 제가 맞춰봐도 될까요, 혹시? 아, 네, 맞춰보셔도 됩니다. 한 21, 둘? 아, 정말요? 네, 21? 감사합니다. 저 23살입니다. 23? 네, 02년생. 어. 혹시 나이? 저 맞춰줄 수 있나요? 뭔가? 한 살 많아요. 24살. 반말하셔도 돼요. 저는 한 살 차이는 친구여서. 근데 아! 야! 우리 됐다 됐어. 언니 저 친구 한 명 잃었어요. 그러면 소개팅은 처음이신 거예요, 아예? 제가 약간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다 보니까 소개를 받아서 만나거나 약간 그렇게 되면 꾸며진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신 거랑 반대로 소개팅에 오셨는데? 그래도 뭔가 오늘은 조금 용기 내서 나다운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오늘만큼은 용기를 좀 내서? 오늘만큼은 좀 용기를 내서. 아... 나 남자가 저렇게 소개팅할 때 저렇게 리드하는 거 너무 좋아. 전 저렇게 힘 티가 꽉 끼는 남자가 너무 좋아요. 아! 낙조 아닌가요? 두 분 다 최고입니다. 그럼 실례지만 혹시 뭐 학생이신 거예요? 아, 저는 졸업을 하고 지금 직장사 하고 있는데 외제차 리셉션 하고 있습니다. 와. 노래를 원래 전공을 했었어요. 음악을 좋아해. 네. 음악을 가수가 되고 싶어서 전공을 했다가 군악대로 가서 이제 거기서도 음악을 하다가 앨범을 처음으로 내봤어요. 진짜요? 네. 들어볼 수 있나요? 일단? 아 지금 노래 불러 노래 불러 노래 불러 노래 불러 제가 술을 먹으면 노래 잘 못해요. 아 그럼 제가 좀 감안하고 드릴게요.
아 그래요? 아 네, 감사합니다. 술은 따를 때 얼마나 따라요? 따라주고 싶으신 아 알겠습니다. 따라주세요. 알겠습니다. 저 플러팅이야. 술 얼마큼 따라드릴까요 했을 때 따라주고 싶은 만큼 따라주세요. 플러팅이지. 너의 마음을 표현한 거 아니야? 그럼 조금 따라주는 게 좋은 거예요? 많이 따라주는 게 좋은 거예요? 적당히. 적당히. 저 궁금한 게 있기는 해요. 어? 뭔데요? 그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는지. 생활 패턴이 맞는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패턴이? 나랑 비슷한 시간대에 업무를 보는 사람이면 연락도 조금 더 수월하겠구나라는 생각에 이게 첫 번째가 된 것 같아요. 외적인 거가 솔직히 있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저 외적인 거로는 딱히 생각을 많이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이 좋아지면 외적인 거 같은 건 아예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소개팅 할 때 이 사람이 상대방이 마음에 들면 외적인 이상형은 아예 상관이 없어요 보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무쌍꺼풀이면 저 쌍꺼풀 없는 남자가 좋아요. 그 정도 살짝 얘기해주는 거 어떨까? 어, 만약에 내가 정훈 씨랑 소개팅을 해. 약간 장혁 같은 스타일? 애프로치탄 스타일? 그러면은 성훈님 이상형은 어떻게 되실까요? 좀 말이 좀 잘 통하는 사람? 그럼 전 어떤 것 같아요? 아 그냥 나를 되게 배려해준다는 느낌이 되게 강해요. 감사합니다. 반대로 저는 좀 말이 좀 많고. 아니요 저는 이렇게 끌어주시는 게 저한테는 감사하죠. 향수 클린 뿌리세요? 클린 쪽은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에요. 전 향수를 되게 좋아해서. 아 향에 좀 민감하신 편이구나. 혹시 향수 못 뿌려요? 저 딥디크 도손이요. 딥디크? 제 이상형 2 딥티크 뿌린 여자. 아 진짜로? 딥티크 뿌리시는구나. 맡아보실래요? 아, 아 네네 괜찮아요. 이거 맡아보실래? 이거 100% 플러팅 아니야? 이거 맡아보실래? 아 나 오늘 안 뿌렸어. 맡아보실래요? 당황극이잖아. 아 나는 상황극이 너 더워 너무 너 몸에 열이 너무 많아 얘가. 나는 근데 진짜 카메라 없었으면 제대로 얘기했을 것 같은데 누가 올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니까 긴장돼 있던 상황에서 2시간에 기다렸어. 2시간 기다리셨어요? 원래 이쪽 동네 사시는 거죠? 네, 저는 인천 살아요, 부평. 어디 동 살아요? 저 부평 구청 쪽 삽니다. 어머. 어디 사세요? 저는 삼산체육관역. 어머, 우리 이웃 사촌이다. 그러네요. 저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평에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이쁜 사람이 있었나 싶었네요. 아니 왜냐면은 진짜로 내가 아이고. 아니 그게 아니라 아이고 진짜 많이 못 봤어요. 아 정말요? 맛있다. 분위기야. 저렇게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어? 전 저렇게 애정 표현 많이 해주는 남자 너무 좋아요. 죄송한데 이분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냥 그렇다고요. 군대 전역하고 처음이거든요. 상대방을 무시한다라고 느끼게끔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아, 일하면서? 네. 근데 수빈 씨 만나면서 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좀 접어들었다라고 좀 느껴요. 근데 그만큼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면 더 좋은 기억으로만 가득 차니까. 아 맞죠 맞죠. 흙탕물이 가득 있었다면 네. 깨끗한 물을 계속 담으면 이제 깨끗한 물만 남는다는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아 그러면 수미 씨 깨끗한 물? 아 많이 부어드릴까요? 우리 예상해보자. 투하트 투하트? 나도 투하트. 투하트? 저도 100번 투하트. 나도 투하트야. 봤잖아요 다들. 향수 맡아볼래요 해서 아 끝났다. 투하트야! 투하트 아니지? 그럼 나 진짜 나 반스만 입고 부평역 지하상가 갈게. 같이 갈 거야? 네. 저도 바스 벗을게요. 어, 아니요. 아니, 바스. 아니야. 저희 이제 막장이네요. 진짜 감사했습니다. 저도 너무 감사하죠. 그럼 저희 막장 할까요, 그러면은? 네, 막장 할까요? 좋아요. 우리도 막장. 네. 아. 짠. 자, 하트 보냈고요. 과연 투하트일지 하나, 둘, 셋! 아! 어? 어? 응? 어? 응?
이게. 아. 아. 이럴 일이. 진짜. 할 말이 없다. 너무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아무튼 이거 누가 X하고 누가 하트한지 우리 얘기할 수 없으니까 자 결과는 두 분은 하트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아쉽다. 이거 진짜 반전이다. 사실 근데 헌팅거리에 항상 투하트 할 수는 없지. 맞아. 진짜 짠 게 아니니까 투하트가 아닌 거야. 너무 즐거웠고 우리 다음 편에서는 또 투하트가 될 수 있도록 파이팅 한번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Who am I? 헌팅걸! 헌팅걸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